아멘. 찬양집을 펴주세요. 21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자각하지 말고 머리 때리지 말고 우리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20번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25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내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예수와의 천만교회 재생산과 세계 열방 복음화 운동에 하여 정경여 집사님 바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와 교회의 무한대한 성령 충만함과 축복 내려주옵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귀한 영혼 살리는 성도들로 지속적으로 쓰임받도록 기도로 간구하옵나이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놓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언약에 사로잡힌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좇아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녀들과 믿음이 미지근한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언약의 확신적인 믿음과 깨어서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 예배 자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어 행함이 나타내지는 산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변화체의 영광과 첫째 부활체 영광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 네.
열방 곳곳에 미디어 선교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게 하시어 불신자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신실한 예배 제자 언약의 제자로 우죽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천만 교회가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들어가 온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천만 천군 천사를 충만히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먼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자녀로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나라의 모든 일에 자녀들을 도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고 분별하게 해주셔 나라의 안녕과 의를 구하는 것에 기도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쓰임받는 선교대국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스라엘 선교제자들의 무탈함과 건강을 누리게 은혜 내려주옵시고 캠프를 통해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 영접하고 지교회가 서게 해 주옵소서. 연합된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 안에서 복음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선교와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 선교 재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절대 전도 제자들이 만나져 언약으로 하나 되어 담대함으로 생명 살리는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펼치게 하옵소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 악령들은 성령에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깨지고 박살이 날지어다. 성령에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정 이스라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무한대로 부어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니와 에너지가 넘치는 건강 허락하셔서 지속적으로 광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흐레마의 은혜가 되게 해주옵시고 내 신념과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닌 언약적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새롭게 됨을 알고 새 예루살렘성이 도래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행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27절이고 여호수아 8장 2절로 27절인데 당연히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8장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의 제목은 사건 캠프의 응답이라고 내용이에요. 모든 사건이 응답이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 1절, 7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 가지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훔쳤다 이거죠. 가지다, 라카흐, 취하다, 빼앗다. 취하다, 빼앗다. 마귀에게 잡힌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빼앗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바쳤는데 다시 달라고 한 거야.
그럼 되겠어요? 주님의 것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헌물을 온전히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 온전히 바친 헌물을 사람들 몰래 감췄어요. 감췄어. 이것은 감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빼앗은 악행이었어요. 주님의 것을 빼앗는 악행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거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 내 거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한테 다 주셨잖아요. 자, 목사님과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렸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렸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어?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고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응답받았네. 5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아멘.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이죠. 저 딸 라다프, 더 정확한 말, 사냥하듯이 뒤쫓았던 거예요.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았던 거예요. 사냥을 하듯이. 알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였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이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시라고 하는데 발뺌하는 거예요. 나 죄 없어요. 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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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또? 빨리 처리하세요. 알람 다 삭제해야지. 알람은 김동을 해놔도 알람은 속이다라고 한 것이 이런 의미인데 그것의 징계로 사냥을 당하듯이 아이 사람들에 의해 쫓김을 당했어요. 잘못은 아간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런 불상사를 당해야 했습니까? 그러니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유기체적인 개념이 뭐예요? 전인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유기체적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정집사님 오른쪽에 앉아요. 그냥 오른쪽에 앉아. 불편하면 앞으로 옆에서 그렇게 앉혀주세요. 그냥. 자, 여러분,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유기체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 진심을 다해 유기체의 형제 자매들의 그런 모든 것들의 영역 속에 언약화의 응답, 현장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초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초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도둑질도 안 하고 그래야만 속이지도 않고 그래야만 발뺌하지 않겠죠.
언제까지 횡령할 거야? 언제까지 훔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악인데. 자,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서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아간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간이 주님의 것을 훔쳤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지. 맞는데 왜 계속 훔쳐?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게, 이제 범죄한 사실을 본인도 드러냈어. 맞아요, 제가 훔쳤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한데 왜 또 훔치냐 말이야. 그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력을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집중하자고요. 그러니 아간이 이런 악행을 저질러서 교회 공동체가, 광야 교회 공동체가 전부나 괴롭힘을 당하게 됐어요. 괴롭게 하다가 악하는데 교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지만 구원의 누림과 상급의 누림과 체험은 공동체로 온다는 사실을 왜 몰라? 왜 몰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많은 이신들이요, 아유 그냥 제가 그냥 구원 받는 거죠, 제가 그냥 구원 받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누림의 수준은 공동체의 강단의 언약의 수준만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과 언약과 마지막 시대의 결론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으면 어디서 들을 거예요? 그 이상의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돼. 형식과 형태는 성경 연구, 성경 공부하듯이 할지라도 내용은 흐레마로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메시지, 어떻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펼치고 입 벌려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생명 살리고 제자 재생산시키고 교회 재생산시키는 그러한 영성과 영권 속에서 흐레마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도 살아서 흐레마로 역사하고 게리그마의 메시지도 살아서 흐레마로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 영혼 속에 이 흐레마의 메시지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치유되고 삶에 성취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저번 주간에도 목사님이 뭐 하겠어요? 절대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예비 절대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현장화를 시키고 현장 인턴십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바쁜 거야. 그리고 현장 문도 열고, 양육의 문도 열고 확립의 문도 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많은 인생들이 전도제자화 되도록,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현장 전도제자, 절대 현장 선교제자화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후암동에서도 일반인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4명이서 2인 1조 팀이 돼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집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였어.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끊임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계속 언약의 사역을 해야 되고 기도 사역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만 제자가 되겠죠. 영적 문제 치유되겠죠. 눈이 열려지겠죠. 그러면서 그 아파트 앞에 구원파 아주머니를 뵀어. 신비주의하던 구원파. 구원파 이전에 신비주의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확 와가지고 말씀이 안 들렸대. 4년 5년 동안.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구원파도 가고 결국에
결국에 구원파일 쏙 빠져가지고 16년 15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목사가 있는데 막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지. 이단 연구가가 그 정도 모를까. 그래서 핵심만 전달했어. 예수와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이신 그리스도 참왕이십니다. 예수와께서 모든 죄의 문제 해결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와께서 참 교주 아빠 아버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모르더라고. 그러니 하필이면 구원파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쏙 빠진 거예요. 물론 구원파는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편협주의에 빠진 편집증 편협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진 그래서 신학적인 이상이 있는 구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사이비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비와 이단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나저나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성령이도 받아야지요. 질문은 받지 않을게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목사님 질문에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간만에 또 교회 와가지고 발동이 됐나 본데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언약화가 되지 못할수록 그 부분을 사탄이 잡고 있는 영역이다 이거예요. 왜 자꾸 횡령을 하려고 그래? 왜 자꾸 영수증 횡령을 하려고 하겠어?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예요. 거기에 역사는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우리가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예배 한번 해봐.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선교 집중, 찬송 집중, 교제 집중해야 근본의 언약화, 현장의 언약화, 결론의 언약화, 인생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하기 전에 아주 스트레이트로 스피디하게 제가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로 결박 좀 하느라. 자 여러분 진심을 다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언약화가 되지 못하게 크게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은혜스러워요. 불순종한 그 영적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에 전입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 그런데 우리 삼계동 공동체는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안에 있죠. 영적 문제 충만, 정신 문제 충만, 육신 문제 충만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니까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사탄의 대갈통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없어. 거룩한 신부를 향하여 남은 자를 향하여 이기는 자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와의 새 집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문제없어. 우리 미음난이가 영접도 시켰는데 할렐루야. 근데 왜 두 사람 이제 테이프를 못 끊어? 한 사람이 만족할 거예요? 49명 언제 영접시킬 거예요? 오늘 시킬 거예요. 끈적이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완성될 구원의 응답을 향해 변화체 변화자 영생의 몸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26절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라고 그랬어? 부름받아 나선 이문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 아골 아골이 아코른데 아카르에서 왔어요. 이거는 괴롭히다 교란하다 교란한단 말이야. 너무 혼돈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괴로운 거야. 왜 공동체가 파마가 왜 저래? 여기에 삐져. 파마가 왜 이래? 너 오리지널 파마야? 아 곱슬머리가 파마처럼 됐구나. 왜 이런 데 삐지냐고. 그죠? 이해할 수 없죠? 이런 사소한 것에 삐지면 얼마나 수많은 악령들이 그 교회를 뒤흔들어 놓겠어. 괴롭히는 거야. 그 영혼이 괴로워. 교란을 일으켜. 이게 아골이야 아골. 알겠어요? 별거 아니죠? 아무런 문제가 아니죠?
근데 곱슬머리에 시험 들면 되겠어? 아니죠? 혹시 힘튼기 사이비 이다는 자, 여러분, 악월은 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혼돈, 그 자체가 개인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교회 유기체를 괴롭힌다는 것은 영적 사실을 인지하고 언약화에 또 현장화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 사소한 것에 막 삐져? 왜 별거 아닌 것이 문제화가 되는 거야? 현장이 없으면 그래요. 현장이 없으면 생명을 풀어내야지, 생명을 전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나아가야지. 이스라엘 마가의 다락방 많은 인생들이요,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 왜 예루살렘 안에만 이렇게 우리끼리야 으쌰으쌰 으쌰으쌰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지. 24,000의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1,500여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럴 때 우리 예수와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내려온다고 얘기, 아니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드러난다고 하고 있잖아. 사람으로. 그러니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거예요? 그러니 진하고 선명하고 고체성 있는 메시지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레마로 받아야 돼. 해봐. 그레마. 그레마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 동시에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가분수. 우리 교회 가분수 누구 있어? 목사님은 정분수예요. 가분수는 위에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제가 가볍고. 그렇죠. 그래서 줄면 대분수 돼. 너 너무 쓰여지. 대분수 돼요. 맞아요. 우리 태호 지금 대분수 상태죠? 네. 그게 현장 속에 들어갑시다. 네. 현장 속에 들어가면 대분수가 가분수가 되고 가분수가 정분수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대분수 아니에요? 진분수? 오. 진분수, 오, 할렐루야. 참 분수 맞아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8장으로 넘어가요. 여호수아 8장. 8장 2절과 19절, 26절, 27절 생각하고 읽어가면 되겠어요.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드디어 아이 성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 헌금 만지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정복 되잖아. 왜 훔쳐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그리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러분, 전도운동, 선교운동, 교회운동 펼칠 때에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열정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뿌려대고 이거는요 미안하지만 너무 초짜예요. 초짜. 제발 이렇게 좀 하지마. 그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남 지금 업무 보고 있는데 장사하고 있는데 막 억지로 막 잡아가지고 앉으라고 막 30분 연설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림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이 뭐예요? 아랍이라고 하는데 잠복하다 이거예요. 잠복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절대 시간표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주시잖아. 그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야. 지혜 명철 총명 속에서. 할렐루야. 19절 읽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여러 과정 속에 역사가 있는데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제자 양육보다는 우리 예배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나열할 수가 없어요. 19절 보니까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손을 드는 순간에 아니 여호수아가 손을 들을 때 복병이 나와야지. 응?
팀워크 안 되면 되겠어?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납니다. 4시에 끝나고 포럼을 합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오는 거야? 그럼 되겠냐고. 그 이후에 또 스케줄이 있는데 안 되겠죠? 이렇듯이 그때 아쉽지만 더 하고 싶지만 약속된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급히 그냥 엉거주춤하고 그냥 가는 거 말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기선을 제압시켜야지. 담대하게 나아갈 때 나아가야지. 재빠르게 나아가야지. 그렇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믿는 척 마는 척 그러면 되겠어요? 아 그럼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지.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내 삶에 이 성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고 지혜, 명철, 총명, 성령께서 은사로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략 가지고 전술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도 지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열정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왜 우리 예수와께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면서 책망을 하시잖아.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지.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선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특전사로 쓰임받아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수와의 특전사로 남아야죠. 남아야지. 예수와의 특전사로 이겨야지. 안 그래요? 나는 이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른 일반 목회는 못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목회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와의 특전사로 쓰임받아 이기는 자의 길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들이라고요. 할렐루야. 왜? 메신저가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성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내 것을 취하는 사람은 붙어있을 것이고 아니면 떨어져 나가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성령의 인도 따라 절대 시간표 따라 주님이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특전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언약화, 끊임없이 현장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여 내 자아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은사예요. 그 이상 없어요.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거두다 슈브 이거는 돌아가다 내려놓다. 아 무서워 돌아가? 아우 힘들어 돌아가? 아우 짜증나 돌아가? 아 저거 싫어 돌아가? 내려놔? 뭐든지 응답 없어.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뭐가 힘들다고 끝장을 못 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미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이미 지금 다 되고 있어. 응?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정복된다고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긴장을 놓쳐버리고 있어. 어? 단창도 들은 척 마는 척해. 어차피 말씀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참된 믿음 아니에요. 살아내야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진짜 믿고 있으면 여호수아처럼 그거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대로 응답받아야죠. 긴장하고 있어야지.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다 쟁착이 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언약적으로 결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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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지 고개 끄덕이면 되겠어요? 물어보고 있어. 지금 물어보고 있어. 결단했어요? 언약적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되는 그 의지대로 인도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성경적인 응답이 맞으면 결단 내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강력한 말씀 체험이란 말이에요. 언약 체험이란 말이에요. 캐리그만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꽂혀지는 그 순간 흐레마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오미에 대한 메시지 했잖아요. 언약에 그냥 찰싹 붙어버렸잖아. 그러니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 부끄러운 민족의 후손인 후손인 롯이 메시아 예수와의 할머니가 됐잖아. 응? 예수와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롯이 언약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 더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잖아. 그런데 그 명령 내리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출을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때 또 박해주의 사상이 또 드러나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왜 불쌍해하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아이고 참말로. 어? 아유 무당들한테 복음 전하면 어떡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 지금 지옥 보낼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엉뚱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다 자기 영재분야 다 드러나지만 참 미안하지만 너무 한심해요. 아니 지금 그 사람 영접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운동 펼칠 수 있는 전도 제자발을 시켜가지고 아니 먹고 살 거 없겠어요? 없겠냐고요. 배추장사해도 돈 벌어요. 야채장사 해봐요. 돈 많이 벌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화가 안 됐으니까 박해주의 사상에 잡혀가지고 나를 통해서 영접사역도 안 되는데 그냥 봉사 구제하는 게 다인 줄 알아. 왜 이 주의 종을 침노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WCC가 얼마나 사악한 건지 본인도 알고 있는데 왜 타협을 해요? 나는 괜찮대. 나는 WCC 안 믿는데.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WCC 타고 가는 교회일수록 영접사역 못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거든. 그런 영권을 주실 수가 없어. WCC 안 타고 가도 영접사역을 못하는 교회가 부지기수인데 토마토 몸에 좋아요 하면서 전도지 돌리잖아. 어디야. 응? 침 잘 맞으면은 몸에 좋아요. 전도지 돌리잖아. 어디에요? 그러니 어떻게 특전사가 되겠어. 예배당만 그래 크게 중축해가지고 나중에 텅텅 비게 될 거야. 이 예언의 말씀 분명히 성취됩니다. 10명 남을 때가 분명히 와요.
15년 안에 지금 언약화 선명하게 언약화 선명하게 역동적으로 현장화시키기 바쁜데 언제 토마토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고 언제 침 잘 맞으면 몸에 좋다고 그거 하면서 예배당으로 인도하려고 그래요. 영접을 시켜버려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영접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접시키기 바랍니다. 왜 아직도 못 시켜? 따라다닌 지 오래됐는데 다녔다 말았다 하니까 이러잖아. 영빨이 떨어지고. 여러분 선줄 알면 넘어질까 유의해야 된다. 내 생각과 타협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타협을 하지 말아요. 제발. 네. 왜 나를 믿냐고. 나를 왜 의지해. 그게 답이 아닌데. 그게 마귀의 밥인 거예요. 마귀의 통로란 말이야.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도 예수와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역사를 다 완수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말고 아유 힘들어서 더 이상 영접 운동 못하겠어요. 초심을 잃지 말고 염제시킬게요. 아이고 그냥 신방으로만 만족할게요. 초심을 잃지 말고 늘 새 현장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방만 찾아다니는 그 순간 영성 떨어져요. 그걸 왜 몰라? 알면 놓치지 말고 원색적인 언약에 사로잡혀지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끝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한 자가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의 메시지 묵상하면서 오늘의 메시지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건 대포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오.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이 맞춰진 것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빼앗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둑질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매물어 주시옵소서. 신령의 도합나이다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무한대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오. 정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신령의 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샤타레 신령의 하나님이시여 사냥을 하듯이 아버지 뒤쫓다 올지라도 하나님 언약 약적 믿음과 실수에서 담대 하나님의 기선을 제압하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개인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유기체적인 공동체 요원이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연약과 하나님의 현장하에 조재협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이 청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게 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불순종 하나님의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신령이 청원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게 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괴롭힌 하나님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교란시키는 신생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절정의 성령이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신령이 청원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게 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명적 총명도 해주셔서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교회 개척 운동 펼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탁월한 팀워크를 하나님께 누리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오. 도합나이다. 아버지 신앙생활할 때 이하나님 하나님 나라 건설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때에도 지략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예수와의 특전사로 존경하게 세워받아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영광 누리게 하시고 이런 자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설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오. 도합나이다. 존경하는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자아를 정복하시도록 축복하여 조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의 세례시 모든 사건 속에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 될 수 있도록 신령이여 정말이 역사하시고 조심을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기 원하나이다. 이겨내기 원하나이다. 늘 깨어있기 원하나이다. 순종하기 원하나이다. 실천하기 원하나이다. 실행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발로 뛰게 하여 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조시옵소서. 이 응답을 방해하고 백원세 샤탄 마귀 악령 귀신 될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느라 신령이 무너지는 것이라 질지어다. 결박받음이 깨주고 아들의 박수철이 날지어다. 영원히 떨어져 불못에 떨어져 너희들 시간 빼달아져 불못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라 완전히 챙겨질지어라 부서질지어라 산산이 조각이 날지어다. 아버지 천만천부처사 총만이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아버지 예수와의 특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0장 18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예물 준비하셨나요? 태호 네, 뭘 못 준비해.
맨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닫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올려서 우리는 감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와의 천만교회를 구축하기 원하나이다. 확인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중심으로 건축님을 올려싸우니 참 성전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시여 예수와의 천만교회와 1500여 미전도 정도들 복음화 응답 누리기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연장에 예수와의 천만교회가 재생산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설명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시베이를 진짜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십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외모시켜 주시옵시며 정이스라엘 목사님 천만인의 어미 천만교의 어미 님과 만나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 스피디하게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 일찍 끝나게 되는군요. 우리 2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걸 심각적 사라지로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려고 하리스리라. 새 예루살렘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언약 성취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백성들의 이기는 자의 영광이요 남은 자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성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예수와의 천만교의 모든 연약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부흥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